예전엔 당당하게 하스 접음 이러면서 욕받거나 개질할 때였는데 약간 추라이 추라이 이런 거좀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행복주의파는 모습 보고 연운이지. 이거 아직도 솔라리 메타입니까? 하루 안 했지만 가자 쉔! 넌 이미 죽어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이쉔 대사는 그 뭐냐 북두의 권 주인공 대사 패러디야. 오마이와모 신데이르 그거 그거 패러디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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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 대천! 아, 팔지 말걸 그랬나? 아니야, 잘 팔았어. 오, 이러고 오줌 싸고 오면 돼. 아조의 송이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이템 아이템 잘 나왔네. 크리스티나 오랜만이야. 크리스티나 요들 총잡이 한번 가볼까? 그래요. 좋아서 나탈리가 올라가지. 사인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근데 김이나적 사가님도 하스 손절하셨나 보네. 바쁘시니까 또 그러실 수 있지. 쟤 뭔데? 가자 적폐. 일단 이거 만들고 보자. 얘는 배제할 거니까. 검증 먹잠 상호님 보통 사라졌어요. 이분 하스 시키지 말라고 더 텐션 높이는 거 같은데요. 다 뒤졌어. 그렇지, 렉부가 잘한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촙! 죽여버려, 그냥! 꽝! 불행해 보인다고? 그래, 어, 그렇게 생각해. 읍송이가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형 나월요일 날 입대해 형이랑 같은 22사단절 다녀올게 아니요. 어, 잘 갔다 와 후배야. 어, 이거 애매한 걸. 일단 존 레이브즈 팔고. 진짜 얼음 맛을 느껴봐라. 22사단 역사가 깊은 부대니까 자부심 갖고 군생활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무대야. 알겠지? 우리 무대 TV도 많이 나왔어. 예전에 노크기순 노크기순 무대라고 들어봤니? 거기가 여기야.
아니 그분 필요 없어. 힐튼 각이 보이는군. 커져라! 와 이거 지면 진짜 렉붕이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야 렉붕이. 개자식. 잘했어. 잘했죠용. 렉사. 아, 내가 하스 진짜 가끔씩 해야겠다. 하스 게임법이라고 새로운 걸 터득했어. 쇼진이 아니면 솔라리로 가면 되지. 어? 바루스가 두 개가 나온다고? 오,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눈물 나냐. 유 역시 하스는 하스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그 정찰 때 해도 되겠는데? 바로서 잘 떠가지고? 개인은 안 떴지만. 그리고 굳이 사정찰 때를 안 맞춰도 돼. 아쿠마로 가면 돼. 와, 이거 잘 물렸다. 이거 구인수 카사딘 캐리다. 안 돼. 안 돼, 타이어.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나는 거야? 이상한 게임을. 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이상한 게임을 아니야. 14, 16, 17, 18, 19, 20. 왕약구길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전열친 욕하면 화내는 그건가? 그니까 막상 하스스톤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화는 나더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애칭의 관계인가? 이거 배치 팁? 잘 두면 돼. 진짜야. 그러니까 패치되면 총잡이 떡상이드만. 이제 타요의 시대가 온다.
보여주지.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생각 좀 해보자 이거. 아, 레버를 눌렀네? 거드라에다가? 좀 아픈데, 이러면? 너가? 와, 근데 카사딘 1대1 너무 좋다. 모르간 아니었으면 좀 많이 아팠을 텐데. 어우, 좋다. 아, 이거 바루스 메이지로 만들면 진짜 끝인데. 그브의 거드라 괜찮아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1등 왜 20원이야? 애들 다 돈을 못 모았네? 특히 꼴찌는 조합도 안 좋은데 왜 루시안이 모자를 쓰고 있지? 됐으네. 개 아픈데? 자, 이제 이 다음 돈부터는 리롤을 하면서 6렙 찍고 이제 뭐 세주안이 찾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베인을 찾아야 돼요. 아, 이제 랩업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랩업해서. 아, 그래, 루시안 패치됐어요? 와, 이거 내가 지면, 아, 이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치. 자, 그리고 나름 연패 코인이거든요? 와, 나르, BF네. 아, 이거 세주안이 세주안이래. 킨드레드 골랐으면 개떡상인데. 자, 이 다음에 메이지 하나 더 올리자. 또 블리치 끌릴 수도 있으니까 제 위치는 고정인 것 같거든요. 캐넨이 이성이죠. 닌자야? 선인!
쉔만 있으면 살인자야? 장난하나. 와 얘는 좀 무섭게 된다 나중에. 자 이 다음날부터 리로를 하면서 베인이랑 또 하나의 메이지를 찾았다. 베인도 그럼 랩업하면 되겠다. 빠르게 7렙 찍자. 유미바라스 개좋지. 자 이제 이길 수 있거든. 아까랑 좀 다를 거예요. 카드 쓰고 유령 메이지 좋지. 지금이야, 빨리. 여기서 지팡이 떴으면 좋겠다. BF도 좋아. 연운도 좋고. 갑옷도 좋아. 그 아무거나 뜨기만 하면 돼. 자벨이 하나 더 떠도 돼. 잠깐 이거 쓸지 먹으면은 6메이지 가능하겠는데. 바라스 메이지로 해서 킨드레드랑 투정차를 보고 어 애쉬 이런거 빼고 그냥 6메이지 화력으로 아예 사악마? 사악마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루시안 저렇게 템 몰아주는 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캐리를 못해 쟤네. 그럼 날파리에요 날파리. 그니까 저거 소란테 줬어봐. 아 근데 그거 너무 끔찍하다니까. 야, 굳이 6메이지 안 가고 원소 챙기면서 가도 되겠다. 아리? 근데 아리로 6메이지 안 봐도 돼. 지금 카서스랑 베이가로도 볼 수 있어. 난 무조건 유미바로스 할 거니까. 아 이상한 데 쏠 것 같은데? 와 근데 빙하 트리스타나한테 빙하 주는 거 좀 에반데. 진짜 얼음 맛을 느껴봐.
봐라. 2019 대리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와 바로 스피지컬 뭐야. 해니악. 이거 내가 악마라서 좀 유리하거든요? 일단 나르는 궁을 쓰겠네요. 와 이게 악마가 터졌어. 가방이 팔긴 할건데 그래도 일단 사주는거지 뭐. 잘하면 이게 먹고 싶었니? 야소우나 먹으렴? 가봉이 필요 없거든요. 땡땡이 발로 갈까요? 아리도 필요 없거든. 이거 가봉이 뺐어야 되는데. 베인을 누굴 뺄까 고민하다가 아 뭐 나중에 빼긴 할건데 그래도 그 솔? 아니 캐넨으로 원서 안볼거고 애니악으로 봐야돼요. 9렙은 못보고 8렙 초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됐네. 바르스는 차코레버프 하고 싶은데
자, 바로 쌓아놔. 바라서 유미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악마 너무 좋다. 닌자 원소야? 되게 특이하네. 그래, 되게 세네. 빨리 원소를 손절하고 킨드레드랑 카서스를 찾아서 육매를 맞춰야겠는데? 그래, 제드가 유령부이라. 이거 슬큰지가 맞아. 마법사 두 개 남았지. 아니, 카서스가 나와야 돼. 이거는. 아, 미치겠네.
와, 제드 저쪽 오반데? 이거 브랜드 그냥 올릴까? 생각해보니까 베이가 그거네. 아, 근데 메이지가 이걸 못 잡더라. 베이가 단 하나. 카더스 나오면 좋은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걸? 근데 얜 좀 힘들어 님들. 와, 이걸 베이가가! 그니까. 아니, 그 카사딘 빼면 돼. 카사스 뜨면은. 힘들. 그 솔, 나도 그 앞에서 죽어라. 솔 지금 안 중요하니까. 제 성급도 낮고. 레드라도 주자. 아니다, 쓸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베이가를 이거 줄게. 아, 근데 제드 너무 세. 레드를 줄걸 그랬나? 전에 여기서 삼성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적패로 가려고? 저기도 템 적패로 맞췄으니까? 아니, 아무리 베이가여도 제드는 못 잡아. 좋다, 일단은 잘 싸운다. 킨드 궁 터진다, 이러면. 와, 저 오버 아니냐? 아, 이거는 진짜 베이가 아니었으면은. 아니야, 이거는 삼선라리 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적폐 조합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신성검 나왔는데 저 이제 카더스만 찾으면 되거든요?
얘랑? 얘 이름 뭐야? 모르가니? 아 왜 자꾸 나오니? 너 삼성 갈 생각도 없는데. 와 근데 존나 안 죽긴 한다 진짜. 어 기다려봐 배치 바꿀 거야. 카더스가 안 뜨나? 바꾸기에는 솔라리 배치하게 돼서 안되고 바로 제일 구석에 박았거든요. 그냥 실드 안받더라도. 그리고 아 근데 이런 박스 배치가 깨져버린다. 아 근데 나름 괜찮았는데? 존나 잘 싸웠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삼성 볼 수 있었는데. 그 박스 깨져서 안 좋았는데 그게 좋았어. 그 바루스가 안 물려서. 그리고 베이가 삼성을 잘 갔네. 방금은 그냥 베이가가 혼자 다 했는데 얘가?